한번 분리되면 다시 혼합하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재윤 교수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진짜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섬유유연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죠. 물에 친한 화학성분과 기름에 친한 화학성분이 한 분자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섬유의 유연 기능은 계면활성제의 기름 성분에 의해서 기능이 부여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덕에서 두 친구가 미끄럼을 탑니다. 한 친구는 풀밭에서 미끄럼을 타고 한 친구는 자갈밭에서 미끄럼을 탄다라고 해보면 마땅히 풀밭에서 미끄럼을 타는 친구가 훨씬 더 빨리 내려오면서 쾌적감을 더 가지겠죠. 이 친유성 성분이 이 풀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유성 성분들은 탄화수소로 구성되는데 이 탄화수소의 길이가 길면 풀의 길이가 더 긴 것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풀의 길이가 길면 더 쾌적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름 성분들이 길어지게 되면 슬립성, 즉 미끄럼성이 커져서 섬유 유연성 촉감을 더 부드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친유성 성분들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물하고 친하려고 하는 성질이 감소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물과 기름이 서로 창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기름 성분들이 세탁기 배관에 들러붙어서 곰팡이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 피죠. 곰팡이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지 살 수 있죠. 섬유유연제의 탄화수소들이 곰팡이의 영양소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 피게 되고 또 이 기름 성분들이 세탁기에 눌러붙으면서 세탁기 섬유유연제 칸을 막히게 만들게 되죠. 창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섬유유연제를 자세히 보시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물에 녹아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섬유유연제는 이런 기름 성분, 친유성 성분들이 탄화수소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에 전혀 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물에 유화되어 있는 상태로 접하시게 되는데 이게 오래 두게 되면 이런 기름과 친한 성분들이 물하고 접촉하는 접촉 표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물과 기름층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한번 분리되면 다시 혼합하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연산, 식초로도 섬유유연제 기능들을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가 있나요? 섬유유연 기능으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신다면 구연산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섬유유연 기능보다는 향기에 매료되어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21종류의 알러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꽤 많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고 구연산을 통해서 섬유유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세제는 알칼리입니다. 연기성이죠. 세제가 가지고 있는 연기성을 구연산, 산으로 중화시켜 주게 되면 충분히 섬유유연제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섬유 촉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향이 나는 물질들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휘발이 되죠. 건조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유유연제에 포함된 향기 성분들이 더 빨리 기화돼서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은 섬유유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칠판!